아, 왔지. 한 2, 3년째 가고 있는 낚시터라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뭔가 좀 갖고 오고 싶었어요. 나만의 그런 식재료. 식객 마냥. 여기가 제일 난. 낚시하기 좋은 장소를 찾은 준현은 손수 떡밥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잘 아, 무슨 낚시 TV 하는 것 같다. 동물성과 식물성 떡밥을 골고루 섞어준다. 아, 날씨도 좋고 물색도 좋습니다. 오늘 새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떡밥을 넣은 통발에 조심스레 넣어보는데요. 과연 민물 새우와 물고기들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 뭐 혹시 직접 뭐 키우시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닭도 있고 저 토끼도 있고. 토끼는 좀 먹기 그런데. 닭이나 토끼나. 닭이나 토끼나. 피레미를 저기 해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마늘만 있어도 될 거. 마늘 고춧가루만. 청양고추는 안 섞여져 있어. 아, 청양고춧가루는 안 섞여. 있어. 사모님이 직접 해준 거예요? 직접 한 거 있어. 아, 그래 있어요 그거? 청양고추를 직접 해줬대네. 사모님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 정확하신 분이거든. 됐어 이제. 낚시해야겠다. 아, 좋다 아주. 고기만 나오면 돼 이제. 그런데 나오라는 고기는 몇 시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과연 오늘 안으로 매운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편 성호는 충남 장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왜 온 걸까요? 오히려 이 봄에 새싹의 어떤 기운을 쏙 받아서 땅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라오는 뭐 이런 것들, 나물, 산에서 그냥 막 캔 나물. 내가 이거 적어놨어. 내가 이거 뻔니까 봐봐봐. 84일 전 불로사녀초. 이 아저씨 이름. 전날 밤 성호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산나물을 캐기로 합니다. 이쪽으로 온 이유는 네. 지금 다른 곳에는 나물이 나오질 않았어. 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것보다 나물이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건 구기자순. 구기자순? 네. 네. 향기도 독특하고 아주 맛있어요 이것도. 구기자순. 성호는 비교적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곳을 찾아 삼나무를 캐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물이에요? 네, 이게 나물이에요. 원출이 맞아, 이게 뭐. 냄새 확실히 나. 달래. 드디어 성호도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뭘까요? 이거 수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맛있대. 조금 된장국 진짜 맛있잖아. 된장국이라는 뭐 이거는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게 생겼다. 피나무래. 여기도 올라오네. 이제 이건 이건 감나무. 이게 나무이? 뭐예요? 손쉽게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산나물을 얻기 위해 성호는 봄을 찾아 멀리 충남까지 와야 했습니다. 오늘 성호가 캔 것은 나물이 아닌 봄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뭐 시골이 좋은 이유가 그거. 4kg를 포장을 해주세요. 어? 포장한 한우는 어쩌고 차에 오르는 걸까요? 내가 진짜 한우 먹을 거라고 내가 상추하고 쌌다. 원산지도 확인했겠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우를 먹어볼까요? 한우 니가 최고.